내 방에서 자꾸 빈 책 나왔어. 되게 오래된 것 같아. 앨범? 오, 이게 근데 왜 내 방에 있어? 그리고 사진은 하나도 없더라. 혹시 잃어버린 거야? 사진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깝다. 나 오늘 아침에 스낵 뉴스에서 본 건데. 엄청 빨리 작은 이야기 알려주는 그런 뉴스였는데, 거기서 우리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가 가끔은 무작위로 사라진대. 그래서 나는 이 앨범이라는 거 좋아. 있잖아. 우리 이거 같이 채울래? 우리 자주 같이 있었는데. 내 사진? 나 진짜 소장같이 있는 잘생김이긴 하지만 내가 내 사진 가지고 있는 건 의미 없어. 거울만 봐도 내 얼굴 계속 볼 수 있으니까. 꼭 기억하고 싶은 추억은 따로 있으니까 괜찮아. 그러니까 미래의 스타랑 같이 사진 찍을 기회를 놓치면 안 돼. 앨범에 채울 사진 같이 찍으러 가자, 우리. 싫어?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된다. 내가 완전 유명해지고 나면 그때 사진 같이 찍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한다. 너스레가 아니라 진짜야. 내가 미래를 내다보고 싶지만 그런 능력은 없고. 아무튼 어떻게든 내가 유명해질 건데 그 전에 나랑 같이 사진 찍으러 가자. 뭐야, 그런 거였으면 빨리빨리 말해야지. 그랬나? 아무튼 다행이다. 우리 사진 어디로 찍으러 갈까? 있어! 같이 가줄 거야?
많이. 겁나는구나. 괜찮아. 나랑 같이 있잖아. 그럼, 그럼. 나 천하무적이잖아. 김서방들 진짜 무서운 게 없는 거야? 저런 걸 어떻게 웃으면서 타? 나 진짜 반성해. 우리 이제 진짜 사진만 찍으러 다니자. 저 머리띠 사서 끼고. 다른 사람들 다 끼고 다니니까 우리도 사러 가자. 그럼 같이 찍을 거야? 그럼 같이 찍을 거야? 내가 뭐든 소화하긴 하지만 너도 같이 써야지. 왜 놀이공원에 새가 있어? 그게 뭔데? 왜 저렇게 큰 새가 돌아다녀? 놀이공원 아주 무서운 곳이야. 무서운 김서방들. 이걸 웃으면서 놀았어. 안 무서운 거? 김서방들은 말을 좋아하는구나. 이거 이름이 뭐라고? 나는 이 말 할게.
옛날에는 말 타고 다녔거든. 너 지금 진짜 멋있어. 잠깐만 그대로 있어. 내가 사진 찍어줄게. 진짜 고개 돌렸을 때 드라마에서 폭풍 후진하는 주인공 같았어. 좋은 사진 찍었다.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건 지금 너밖에 없어서. 나중에 오늘이 정말 많이 그리울 것 같아. 그럼 진짜 좋겠다. 응? 좋아.